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예생아입니다. 예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판매한 중에 얘들은 안전 대분 죽도석고기입니다. 안전 특 대분 죽도석고기 얘들 또 가격도 엄청 저렴한 입고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시중에서 지금 8만 원 넘어가는 아이인데요. 아주 저렴하게 또 입고되었답니다. 기존에 죽도석고 지금 꽃 달려있는 아이들, 이렇게 수영이 긴, 약간 이렇게 긴 아이들, 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노란 꽃이 여기서 이렇게 정말로 많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지요? 그리고 오늘 꽃도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박수찾기는 가능하시답니다.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니틀선 거리입니다. 니틀선 거리. 갈수록 얘들은 약 3개월 정도 꽃을 보실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약 3개월 정도 이 아이들은 가는데요.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니틀선 거리도 있고요. 오늘은 예, 분재들도 또 할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 둘씩 특히나 이렇게 또 특대 김기하나 이제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작품 같은 아이, 이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작품 같은 아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라 합니다. 오늘도 기존 아이들도 할인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신협도 있고요. 기존에 판매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 가장 먼저 얘 먼저 보여드릴까요? 특대 김기아난 작품 같은 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요. 딱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 특대란입니다. 아주 오늘 죽도석고도 안전 특대분으로 심어져 있기도 하고요. 수영도 안전 특대로 다 잡아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특대 하나 있습니다. 특대 김기아난 3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희매입니다. 희매 향기 있는 희매. 이 아이들 향기 있는 희매. 그리고 희매 꽃, 꽃망울들 하나, 두 개씩 달려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세 개씩도 물려 있기도 합니다. 신협에서는 올라온다고 보시면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2만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학자스민 향기 있는 학자스민 이 아이 하나 있는데요. 학자스민 2만 3천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델피늄 하나 있습니다. 델피늄 하나 있답니다. 델피늄 이 아이 마당정원에서 얼동되고 블루색 꽃이 아주 예쁜 델피늄 안전 근본이랍니다. 12,000원이랍니다. 야생카자니아입니다. 이렇게 계란처럼 노란 아이가, 그리고 특히 이 아이들은 마당정에서 햇빛에 아주 비추면 아주 반짝이면서도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수꽃 야생카자니아 3,000원이랍니다.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이랍니다. 안전 수꾼 가자냐? 이 아이들 봐보세요. 예쁘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오늘 서양동백입니다. 다 이렇게 잡아져 있는 아이들, 서양동백. 이 아이 또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양동백이랍니다. 향기 있는 서양동백. 따뜻한 지역에서는 또 얼동이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아주 곱고 꽃도 좀큰꽃 서향동백이랍니다. 꽃들 모두 물려 있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아이스크림 튤립은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봐 보세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 꽃 아이스크림 튤립이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안전 순백색 웨딩 개발이라고도 하고요. 안전 하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운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백색 16,000원 했던 아이들
13,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13,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는 아니지만 베란다 정원에서는 이렇게 예쁜 꽃들 옆에서 또새 가족이 올라온답니다. 이 아이들 베들레헴, 노란색 베들레헴이랍니다. 이렇게 목이 길게 올라와서 위에서 꽃머리가 망울망울 이렇게 피는 아이들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시면 아주 예쁘게 큰답니다. 옐로우 베들레헴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혜송이랍니다. 소나무 혜송 이렇게 현재 수영이 잡아져 있는 아이들 소나무 혜송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소나무 혜송이랍니다. 그리고 이끼 용담입니다. 이끼 용담 이렇게 바이트음이나 이런 데 심어놓은 게 좋고요. 올동이 잘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꽃은 아주 잔잔한 안개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끼 용담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말발돌이입니다. 별꽃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얘들은 수영이 길게 늘어지기도 합니다. 얘들 마당 정원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올동 전국 어디나 모두 잘 된답니다. 13,000원이랍니다. 말발돌이. 그리고 눈꽃 이름표가 없네요. 눈꽃. 어우, 이 아이들 오늘 눈꽃. 예, 아마 눈꽃 6,000원 정도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눈꽃 4,000원 하겠습니다. 얼떡 매우 매우 잘 되는 아이들 6,000원 이름표가 없네요. 6,000원 정도 하는 아이들 눈꽃 오늘 4,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박스랍니다. 이런 난 퍼박스 난이랍니다. 퍼박스 난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드개시 꽃들 이렇게들 물려져 있는 모둠으로 이 아이들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꽃님들이 모둠으로 뭐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사시는 것 같네요. 모둠으로 노드개시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대명한이랍니다. 대명한 이 아이들 10,000원이랍니다. 금낭아입니다. 금낭아 금랑하, 삼색 금낭아 하이트 옐로우 입이 옐로우 이렇게 아주 빨간색 금낭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가격 빨간색 금낭아 18,000원 옐로우 리프 금낭아 올동 매우 잘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18,000원 하이트 금낭아 2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금낭아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은수근 이 아이들 이렇게 아주 올동 잘 되고 아우 부드러워서 사방사방하게 아는 아이들 은숙입니다. 은숙은 약간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래땅에 심어놓으면 더잘 자란답니다. 4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집비식물로 좋은 아이들을 모둠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 아주가 이렇게 3개 아주가 3개씩 있는 아이들 10,000원인데요. 집비식물로는 최고랍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대들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모. 지난해 핑크 벨가모. 이 아이들 키웠고, 지금 지난해 아이들이랍니다. 다시 꽃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 꽃대 엄청 많이 나올 아이들이랑니다. 핑크 벨가모 10,000원이랍니다. 버들마편초입니다. 버들마편초. 얘들 지난해 아이들 꽃 정말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버들마편초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레몬밤 이 아이들 정말로 정말로 봐보시면 아주아주 얘들 꼭 여기 허브식물로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밤 5,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향기 있는 미스김 나일락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들 7,000원입니다. 미스김 나일락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모둠으로 얘들 심은 예쁜 아이들 장미 메발토 이렇게 장미 메발토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장미 메발토 올동 매우 잘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특대설아입니다. 특대설아 3대 25,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들
학대에서라 이 아이들 산만을 혹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 모두 다 아주 꽃대 세대씩 아주 잘 물려져 있습니다. 특대에서라 세대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죽도 속곡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기존에 꽃 달려 있는 아이들 죽도 속곡 여기도 지금 달려 있고요. 이 끝에도 지금 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꽃이 안 피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죽도 속곡 이 애들 36,000원이랍니다. 특대 죽도 속고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시게 제 손가락보다 더 굵을 정도로 이 아이는 아주 더 굵지는 않지만 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판매한 중에 이렇게 큰 분도 없었고요.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 특대 죽도 속곡이랍니다. 특대 죽도 속곡 이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도 이 아이들도 봐보세요. 엄청 촘촘히 아주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았네요. 이 아이들 죽도 속곡은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되고요. 꽃님들 이 아이들 그래야만이 꽃이 많이 달린답니다. 특대 죽도 속곡 59,000원이랍니다.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만이 꽃대 많이 달린답니다. 그리고 찔레 분재 오늘 할인했습니다. 오늘도 또 할인한 아이들 많이 있지요. 찔레 분재 이 아이들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물이 항상 촉촉하니 있어야 됩니다. 분재는 잔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시간 2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믿어지기나 하십니까? 저희들이 키울 정도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앵두. 앵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오늘 할인했는데요. 마당정원에서 이렇게 정원수로 키워도 되고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셔도 되고 분재로 키우셔도 되는 아이들 이 봐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앵두 분재 오늘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니틀성 거리입니다. 니틀성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꽃이 더 곱고 예뻐지는 아이들 니틀성 거리 이 아이 36,000원입니다.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 오늘 할인해서 3,000원씩이랍니다. 토끼살이 14,000원입니다. 토끼살이 이 아이들 귀하게 들어온 아이들이죠.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풍 돌단풍도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이랍니다. 신풍 돌단풍 이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금원초는 다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늬말리향 아주아주 아주 향기 취할 정도로 향기가 좋은 아이들 무늬말리향이랍니다. 무늬말리향 이 아이들 향기에 취할 정도로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복색수선화입니다. 복색수선화 이렇게 노란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복색수선화 이 아이들 구근식물인데요. 올동됩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나클러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오렌지, 빨강 이 아이들 올동은 되지는 않지만 베란다 정원에서 장미처럼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방울 수선화는 군락으로 심으시면 아주 사랑스러워라.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정갓득이다. 아주 그 이름도 예쁘 은방울 참 예쁘게 이렇게 졌어요. 은방울 수선화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금전수입니다. 블랙금전수 이 아이들 오늘 18,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밤 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자투로바 오늘 8,000원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장미입니다. 장미 핑크톤 이렇게 꽃이 피는 장미 이 아이들 그리고 얘는 클레오 파트라처럼 이렇게 복가시 장미라고도 하지요. 이 아이들 3번 유럽 장미 복가시 핑크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춘절국이랍니다. 춘절국 이 아이들 춘절국 이 아이들 11,000원이랍니다. 블루문 설채입니다. 블루문 설채는 이제 또 만나질지 안 만나질지는 모르지만 또 블루문 소체가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꽃을 보실 수 있고요. 마당 정원에서는 늦설이 내릴 때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12,000원이랍니다. 얼동은 매우 잘 됩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이제 네이시아 꽃
꽃들을 보여주고 있네. 그동안에는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려도 꽃이 없어서 좀 아쉬우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네이시아는 꽃님들이 연중 베란다 정원에서는 꽃을 보실 수 있죠.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물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이시아 5,000원이라 합니다. 묵은 백냥이랍니다. 묵은 백냥, 이 아이들 안전 묵은 백냥입니다. 지피식물로 매우 좋은 아이들 3,5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는, 야, 봐보세요.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인데 지피식물로는 최고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향기가 계속 풍겨나기 때문에 지피식물로는 최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설란이랍니다. 설란. 이 아이들 미니 설란이랍니다. 향기 있고 이 아이들은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이 뒤쪽은 화이트 설란이랍니다. 그리고 벽화등입니다. 벽화등. 벽화등.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벽화등. 무늬 벽화등이랍니다. 향기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 마당 정원에서 얼똥 매우 잘 뜨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 생각보다 가족이 잘 늘어난답니다. 7,000원이랍니다. 하루 여꼬미 긴기야난. 향기 있고 꽃 오래가는 하루 여꼬미 긴기야난.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진호독사. 아우, 예쁘죠? 순수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진호독사.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해당아 수영 이렇게 예쁘게 정말 잡아져 있는데요. 수사해당아, 이 아이는 귀한 아이랍니다. 59,000원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유럽제라늄. 이 아이들 유럽제라늄이랍니다. 유럽제라늄.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